2014년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방문해 우리나라의 TV를 보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요. 2016년 그는 한국의 기술을 따라잡고 나아가 이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름하여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프로젝트.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OLED 디스플레이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5년 뒤 지난해 12월 국내 한 채용 공고 사이트에 올라온 낯선 글. 한국인 OLED 엔지니어를 찾습니다. 바이 중국. 중국은 OLED 1위 달성 목표를 선언한 후 가장 먼저 인재 영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인재를 영입하는 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뭐 연봉의 최대한 5배 이상까지 제시하면서 지금 중국 업체는 혈안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디스플레이 전문가인 국내 대기업 전직 사장이 중국 회사 부회장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한국 기술 유출이라는 큰 논란 속에 채용 공고는 금방 삭제됐고 해당 사장도 결국 사직했지만 우리는 중국이 왜 한국 인재를 콕 집어 데려가려는 건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 OLED 인재를 이토록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OLED 기술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OLED가 갖는 장점이 빠르다, 화사하다, 명암 표현력이 좋다. 여러 가지 이상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OLED는 개발자들에게 꿈의 디스플레이다 이렇게 불려왔고요. 지금 OLED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거든요. 압도적으로 대형 OLED는 국내 업체가 거의 100%의 마켓쉐어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곧 출시할 아이폰 12의 모든 화면을 OLED로 선택했는데 약 1억 대의 수량을 모두 한국 기업이 공급하기로 했고 또 TV에 주로 쓰이는 대형 OLED 패널은 국내 기업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죠. 이렇게 한국이 세계 1등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 중국이 한국의 노하우를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 인재를 데려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가장 큰 디스플레이 업체는 회의를 한국어로 한다는 소문도 돌았죠. 중국에서는 이렇게 쏟아붓는 전후가 몇십 조, 몇백 조였고요. 근데 이게 지금 단기간이 아니라 꽤 오래 지속이 됐어요. OLED 패널, 최신 패널을 하나 판매를 하면 장려금으로 뭐 한 20불, 30불씩 그 회사에 지원해주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중국이 한국 OLED 기술을 따라잡겠다고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대로 괜찮을까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특히 OLED 디스플레이 기술 차이는 상당합니다. 중국은 사실상 OLED 디스플레이를 지금 양산을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전 세계 19개 제조사가 OLED TV를 생산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 TV에는 모두 한국산 OLED 패널이 사용되고 있죠. 비슷하게는 만들어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디테일들이 있잖아요. 비유를 해드리면 거의 축구장 크기에 머리카락 굵기 정도도 안 되는 두께의 막을 균일하게 형성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쉽게 아성을 깨트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냥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같은 방식으로 한국을 앞지른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OLED 이전 기술인 LCD 기술인데 원래 우리나라가 1위였습니다. 그런데 전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결국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LCD처럼 OLED 기술도 따라잡힐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LCD처럼 그대로 우리가 당할 수만은 없죠. 최근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무려 3,500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원천 기술 또는 이 디스플레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이런 지속적인 정책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유럽, 미주, 아시아 전 세계가 인정하고 그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나라의 기술들. 미래에도 이 기술이 우리나라를 빛내주면 좋겠습니다.